자, 이 페이지에 보면 A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한 걸할 건데, 우리 진급반은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단어를 좀 많이 아셔서 A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해볼까 얘기? 그런데 되게 많이 그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A로 시작하는 단어들 뭐 있을지 한번 얘기 좀해 주실까요? 네? 애플, 초등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A 그러면 다 애플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자, 애플 나왔습니다. 사과. 또 애니멀. 자, 애니멀 동물. 또 에어플레인. 자, 에그는 A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에그는 요거로 시작하시죠. E. 예. 달걀은 E로 시작하죠. 자, 또 A로 시작하는 거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 엔트. 예, 개미. 엔트. 됐지요? 예? 어떤? 엉클요. 아, 요거 이제 언트 그러면 요거 이제 숙모, 이모, 고모. 우리나라 말은 이게 다 구별이 돼 있잖아요. 숙모, 이모, 고모. 근데 걔네들은 구별이 안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구별, 혹시 미국 살다 오신 분 계신가요? 다 그냥 언트야, 다 언트. 네? 고모인지 이모인지 숙모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족보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A로 시작하는 것도, 예? 네? 아미. 자, 아미가 군대인데, 요거 아미 뭐예요? 암? 팔이죠, 팔. 그러니까 이제 군대는 그 싸우는 거잖아요. 적들하고. 뭘로 싸워요? 무기가 있기 전에는 이거죠. 싸대기. 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손. 군대라고 하는 거는 손이 많은 거가 이제 군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뭐 군비할 때든지 아머먼트 이런 말 쓰고요. 일단 암이 이제 팔인데 이제 팔이 많으면 힘이 센 거죠. 우리나라는 팔보다 다리를 더 좋아해서 저쪽은 쪽수가 어떻게 돼? 다리 순서로 따지는데 영어권에서는 이제 팔. 팔이 많으면 이제 군대가 된다. 또, 앵그리, 예. 화가 난, 그런 뜻이. 네? About. About은 근데 무슨 뜻일까요? About은 어떤 것에 주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그래서 tell me about yourself. 그러면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Introduce yourself. 이거 말인데 소개한다라고 하는 게 너라고 하는 거 주변 얘기죠. 주변 이렇게 주변. About 나오니까 around 있습니다. Around. Around는 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뭐뭇의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Around the world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 around는 동적인 개념이 있고 뭐뭇의 주변. Around the world 그러면 전 세계의 주변. Around your house 그러면 너의 집 주변이에요. 네. 자, 또뭐 있을까요? At은 또뭘 나타내 주는 걸까요? At? 네. At은 초점을 나타내 줍니다. 초점. 그래서 at 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는 어떤 시간에, 정각에 이런 뜻이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 아주 좁은 장소를 나타낼 때 at을 쓰는 거죠. 자, 나좀 보세요. Look at me 그러잖아요. Look at me 그러면 나를 초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at을 at이나 여기 about이나 around를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더 중요하다. 작년 분들은 우리 전치사에 대한 거 한번 쭉 했었지요. 네, 금년도 아마 기회 되면 전치사에 대한 거 한번 쫙 훑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A로 시작하는 단어 또. 어프로치. 엄청 어려운 단어인데. 어프로치는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그런 뜻이죠. 자, approached to me.
나에게 접근했다. 해서 어프로치 다음에 투를 쓰기 쉬운데, 어프로치는 뒤에 투를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어프로치 자체가 어디 어디에 접근하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접근했다 그러면 she approached me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she approached to me 그러면 땡이다 이거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말씀해 주셨네요. 자, A로 시작하는 단어 또뭐 있을까요? 어전트는 U로 시작합니다. 어전트. 근데 에이전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뭐예요? 에이전트, 난 누구의 에이전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전트는 대리인을 얘기합니다. 에이전트는 대리인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금 A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파트먼트 나와 있지, 그치요? 아파트먼트. 자,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그러면 나 무슨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 앞에서 나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나 월세집 살아요 그 뜻입니다. 매달 돈 내고 사는 집을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죠. 그러면 빌라란 말도 있습니다. 빌라. 빌라는 무슨 뜻일까요? 빌라? 저택 아니고요. 빌라는 텃밭이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의 그 집을 빌라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집 텃밭에서 무슨 고추나 상추 같은 걸 심어갖고 이제 먹는 거죠. 조그만 그 텃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빌라 그러면 다 다세대주택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 볼때 나는 빌라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텃밭도 있고 참잘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얘기죠. 우리가 정확한 영어의 뜻은 이해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그집 얘기 나왔으니까, 맨션, 무슨 맨션, 무슨 맨션 그러잖아요? 맨션은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차 갖고 정문 앞에 딱 서면 철문이 탁 열리고, 차가 이제 그 분수대를 한 바퀴 지나서 그 정도 큰 저택. 그런 저택을 이제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파트 이름이 무슨 무슨 맨션 아파트 그러면, 아니, 대저택을 월세 내고 산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거, 되게 좀 폼나잖아요. 맨션이라는 단어라든가, 빌라 이런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을 이제 갖다 쓰긴 하지만,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그거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뭐 나와 있습니까? 아메리카, 차이나 타운,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요?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아메리카 그랬으니까 또 아프리카도 우리 영어로 시작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A로 시작하는 국가 이름을 가진 나라. 아르헨티나도 있고. 그치요?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알래스카, 뭐, 에르마니아 다 A로 시작하는 국가 이름이지요. 자, 그 다음에, 신성일, 엄앵란 같은 그 영화배우 부부가 있는데, 남자 영화배우를 뭐라 그랬을까요? 액토지요. 그 여자 영화배우는. 자, 액토고 여자 영화배우가 액트리스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RESS가 나오지요. RESS가 들어가면 여성형 전미사입니다. 여성형 전미사. 그래서 타이거가 호랑이잖아요. 근데 타이거레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암컷 호랑이입니다. 암컷 호랑이. 우리 비행기 승무원도 스튜디어스라고 이제 스튜디어스. 그렇죠? 거기도 ESS. 그러니까 ESS가 들어가는 거는 여성형 명사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술을 영어로 알코올 그러지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맨발의 청춘 영화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맨발의 청춘?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뭐를 나눠드릴 거냐면요, 이걸 나눠드릴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아파트를 했었지, 그치요? 오래간만에 아파트 노래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이거 듣고 흥분이 되면 아직 젊으신 거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력을 좀더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음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만. 이런 노래가 딱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막 다리가 흔들거리고 막 어깨가 이렇게 하면 아, 아주 건강하신 거죠. 자,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아주 오래된 노래지, 그렇죠? 1954년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네, 뭐다그 계속 부르시기 좋으세요? 네. 아니 그러면 좋지요. 네, 그러면 좋지요. 근데 허금하는 것 중에 지금 거의 듣지도 않는 노래를 또 영어로 번역해서 그냥 이제 그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해보시고 사실 요새는 그 여러분들 챗 GPT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런 거 치면 대충 다 번역해줘요. 그 구글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이 막 머리 쓰면서 번역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이 해놓은 거딱 보고 이제 검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챗 GPT가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람하고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보다 걔하고 대화하는 게 말이 더잘 통한대요. 기억력도 더 좋고. 자, 일단, 아, 요거를 잠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맨발의 청춘 이게 영화로 보면 1시간 40몇 분짜리 영화인데 57분이구나. 여러분 요거는 좀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왜냐면 맨발의 청춘 보니까 옛날 영화 배우들 다 나와요. 엄연히 나오고 기지개 이뻐 같은가. 신성일 씨는 이제 몇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남자가 봐도 잘생겼잖아요. 멋있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건 이제 맨발의 청춘. 잠깐 이제 보신 거고요. 요 남자 배우는 누구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신성일 씨 돌아가신 장례식 장면입니다. 선생님한테 영화는 좀 나를 살려주는 것이,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영화예요. 생명 변이 있었어. 우리 오전이었죠. 희망으로 투병 뛰어오던 배우 신상희 씨가 있는 세상과의 작별을 보였습니다. 영화할 것만 같았던 배우 신상희. 사람이 누워. 사람 판정을 받고, 인간 때 투병 생활을 뛰어오던 배우 신상희. 철새 병마를 25세로 12세의 나이에 생애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맞아,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진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아마 이거 선배님한테 갖고 온것 같은데 없네. 프린트를 다음 시간에 나눠 드릴게요.
나눠드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잠깐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노래는 노래, 뭐 영화는 영화를 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A로 시작하는 시간이 별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뭐 하나요, 혹시? 그러니까. 자, 오늘은요, 이거 하나만 더 나눠드릴게요. 여기. 밥도 좋아하시는 A로 시작하는 영어 팝송 제목이 뭐 있나 찾아보니까 그 All by Myself라는 제목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올드 팝그 100곡 중에서 내가 76위에 올라 와 있는데 거기 한번 여기 칠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거 잠깐 한번 해석해 볼까요?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지요. 네, 같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I never needed anyone. 나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 아무라도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making love was just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저 for fun, 재미삼아 한 일이었지. 그런데 those days are gone, be gone 그러면 사라지다 그런 뜻이죠. 가버리다 그런 얘기죠. 그런 날들은 이제 다 지나갔네. Living alone, 나 혼자 살면서 I think of all the friends I've known. 이제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모든 친구들. 어떤 친구들? I've known.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친구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친구들 생각이 나가지고 When I dialed the telephone, 내가 전화의 다이얼을 돌리면 근데 nobody's home. 아무도 집에 있지 않네. 예? 집 나간 걸까요? 하늘나라로 간 걸까요? 자, all by myself. 나만 홀로. Don't wanna be. 이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All by myself. 나만 홀로 anymore. 더 이상. All by myself, 나만 홀로, don't wanna live,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All by myself, anymore. 나만 홀로는 더 이상 그렇게. 자, 뒤에 가보세요. 뒷페이지에. Hard to be sure. 확신하기 힘들어요. 근데, sometimes I feel. 가끔 내가 느껴요. So insecure. 그것도 아주 불안전한 상태로 느끼는데, 아, 그 느낌과 함께, loved so distant. 사랑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고, and obscure. obscure는 원래 불투명한 그런 얘기죠.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뭔가 가려진 것 같아. remains the cure. 치유만 남겨두고. 자, 그 밑에 내용은 아까 나왔던 거에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QR코드 있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실 수 있으면 스캔을 갖다 대시면 이 노래가 바로 뜹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위에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굿샘 영어라고. 그거는 저의 유튜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오늘 수업한 내용 녹화한 거다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하신 내용이나 요전 시간에 제가 했던 초급반 수업이나 아니면 주한 센터에서 하는 수업이나 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수업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지금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수준의 책을 가지고 어떤 문장들을 가지고 무슨 문법들을 가지고 어떤 수준의 어휘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래서 그 유튜브에 굿샘 영어 거기 다 이름 써 있지요, 위에? 네,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올리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이 떴다라는 게 이제 알림이 가게 될 거예요. 누르시면. 그럼 그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식사로 가셔야 되니까 이 노래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 가사가 지금 좀 마음에 와닿기는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요, 영상이 7분이 넘는데, 실제 노래는 한 3분, 4분 사이면 끝나는데, 그 뒤쪽에 이 영상들이 좀 되게 좋아요. 아주 그 배경 분위기도 좋고, 시간 되시면 화질 좋은 핸드폰으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이 실제로 핸드폰으로 보시면 더 예쁘고요. 괜찮습니다. 시간 되실 때 QR코드 키셔가지고 꼭 한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만나 뵈어서 너무들 반갑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자료 잘 준비해가지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